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늘었다는 기쁜 소식 전해졌습니다. 반면 저 너머 북한은 10대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여곡절 끝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동을 마친 뒤 이 테이블 모양을 두고 말들이 무성했는데요. 한 대표 측이 만남에 앞서 원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이 원탁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상징하곤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테이블 모양이 중요하냐는 설명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건데 두 사람의 이번 만남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면담은 10여 분의 대통령실 경내 산책을 포함해 81분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부르며 한 대표가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제로콜라도 준비했습니다. 면담에서 얘기할 내용을 정리한 빨간색 폴더를 챙긴 한 대표는 예고한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3대 요구를 꺼냈습니다. 악화한 민심 속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를 선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대표 측은 이런 제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 반응이 어땠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막고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고 합의했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는데 한 대표의 3대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권 후반기 당정관계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번 회동은 당장의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끝맺음한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연합뉴스 TV에 한 대표가 할 말을 조목조목 다 했다며 공은 용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다음 달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당정관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후보자로 나간다. 그러면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절차. 기회는 열려 있어요.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할 국가가 도리어 국민들을 전장에 내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겠다고 군을 파병한 북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10대 청년들을 모집해 전선에 투입했던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 자살 특공대로 죽음이 정해져 있던 일본의 가미카제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인정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이 명분 없는 전쟁터로 자국 청년들을 내몰아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인정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강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단계적인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러북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방어용 무기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1이, 공격용 무기로는 155mm 포탄이나 국산 K9 자주포, K2 전차 등이 유력한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북한 지도부가 주민을 어떻게 악용하고 갈취하는지 알려나가는 한편 며칠 내로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소수 인원으로 꾸려진 팀을 나토에 파견할 거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북한의 파병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논란이 됐는데요. 육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신북풍으로 안보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적 대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울음소리가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태어나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첫 울음소리입니다. 6.25 전쟁 이후 전후복원, 산업발전 속에서 우리나란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 낯설지 않았지만 최근엔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인구 절벽, 국가 소멸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4명, 5.9% 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앞서 5달 연속 1만 명대에 머물렀던 출생아 수는 7월을 기점으로 두 달째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미뤄둔 결혼 수요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몰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4년도인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최근의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증가할 것으로 좀 올해 혼인 건수도 다섯 달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혼인 건수는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증가폭입니다. 주로 30대 초반 혼인이 많아졌는데 결혼 관련 각종 정책의 효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남녀 비율이 지난 3월 61%에서
8월에는 65%로 4%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8월 사망자 수는 32,244명으로 1년 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더해 올여름 폭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체 인구는 12,146명 줄어 58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시 국회에 섰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부진 속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협회 사유화 논란까지 답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역시 문제 책임은 회피하면서 민심이 떠나는 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전 인수라는 말이 있죠. 내 논에만 물을 끌어온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협회장 사선 도전까지 문을 열어뒀습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지난 22일 체육 분야 국정감사에 오지 않았던 정몽규 회장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천안축구센터 건설과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과 여러 자문계약을 맺으며 협회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특혜는 없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완벽하게 뭐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잘했고 자격 없이 감독을 선임한 이임생 기술이사의 사퇴 여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문체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입원을 현안 질의가 이임생 이사로 하여금 쇼크에 빠질 정도로 문체비가 무슨 부당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뜻은 아니죠. 3년임의 길을 열어줬던 스포츠 공정위원장에 접대 골프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지만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참석한 행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선 도전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으로 출마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회장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저 임기가 아직 뭐 내년 1월달까지 이게 예. 네, 뭐 임기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문체부는 최종 발표가 10월 말이었던 예정일보다 늦춰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 그 면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끝나는 대로 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선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민주주의 꽃을 피운 선진국 미국이라지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을 잡으면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게 순리일 텐데요. 미국 대선 레이스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자신을 기소한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하겠다고 벼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복수와 보복만 몰두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면 자신을 형사 기소한 특검을 즉시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We got immunity at the Supreme Court.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two seconds. 공화당 상원 1인자 맥코널 원내대표는 곧 출간할 자서전을 통해 트럼프가 공화당 이미지와 경쟁력에 큰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질이 나쁘고 멍청하다고 평가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지지율에서 고전하자 네거티브 공세를 부쩍 강화한 해리스 부통령은 특검 해고 선언을 한 트럼프는 복수에만 몰두할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톱스타 에미넴에 이어 해리스 등장곡으로 유명한 프리덤을 부른 팝스타 비욘세는 해리스 유세 지원군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47%, 해리스 45%로 두 후보의 대결이 확정된 뒤 같은 조사기관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는 안정세에 접어든 반면 해리스는 위기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 박빙인 데다 10% 안팎의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안개 속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우리랑 뒹굴고 얘기만 해도 온난매를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 판이었습니다.